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컴퓨터를 처음부터 조립할 건 아니고 있는 컴퓨터를 변경을 할 거예요. 오늘은 예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옛날에 처음 엔비디아에서 PC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썼던 케이스입니다. 뭐 여기 안에 8700K에다가 뭐 1080Ti 있고 뭐 막 있던 PC였어요. 지금은 친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오늘 할 것은 이 PC를 아주 미니미한 케이스에다가 옮길 거예요. 여기 N케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M1 이 케이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다가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오늘 조립할 케이스는 스트리아컴의 DA02라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오픈 벤치 테이블, 그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ITX 케이스예요. ITX 케이스인데도 좀 상당히 큰 케이스예요. 컴퓨터를 조립하기 이전에 이 케이스를 먼저 분해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 이 케이스는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케이스 프로인가? 아무튼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SSD랑 나머지는 없어요. 일단 친구 컴퓨터에 넣어줄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팬텀 ITX G390입니다. 사타 케이블, 그리고 IO 쉴드. 야! 나사랑 설명서랑 따로 분리돼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손잡이가 있네. 다 까고 나니까 작네? 여러분, 이거 작은 거 같죠? ITX 케이스 중에서는 조금 큰 편에 속하는 ITX 케이스예요. 일단 케이스 후면 부분이 육각 렌치로 되어 있네요. 나사가 아니라 다 육각 렌치로 되어 있어요. 전면 부분에는 나사가 없고요. 후면부분만 육각 렌치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육각 렌치는 여기 들어있죠. 케이스 무게 무겁냐고요? 한 5kg? 3.9kg. 눈쟁절이 약간씩 오류가 있는 저울이라서 신뢰할 순 없습니다. 100%.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나사가 없는데 이쪽 아랫부분에? 아, 밑으로 내려서 뽑는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날카롭네요 이 부분. 엄청 날카롭진 않은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어, 그냥 눌려서 뽑는 거였네. 뒤에를 분해 안 해도 됐었네. 그래, 바로 뽑을 수 있는 거였네. 어, 먼지 필터가 있네요. 오, 자석식이다. 퀄리티 나쁘지 않네요. 제가 자석식 먼지 필터를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자석식 먼지 필터 만드는 회사들이 엣지 처리랑 접착부 붙여놓는 게 상당히 퀄리티 구린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놔서 막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마감이 굉장히 좋네요. 과연 좋은 상태로 나머지 조립을 쉽게 할 수 있는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쪼으도록 할게요. 일단 공랭 쿨러는 145mm까지 장착 가능하고 순행은 120mm에서 280mm까지 장착 가능. M.2 여기에 붙은 거 이거 떼도록 하겠습니다. M.2도 옮겨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 기본은 장착이 안 돼 있고 제가 장착을 한 거예요. ITX 보드들 보시면 전면에도 이렇게 M.2 NVMe 장착하는 슬롯이 있지만 후면에도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메인보드에다가 램까지 장착을 하기 전에 쿨러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CPU하고 GPU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장착이 가능하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조립이나 오버클럭 견적 짜는 법 영상 만들 생각 없냐고요. 일단 임시로 제 카페에 가시면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나중에 만들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깔끔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오 쉴드를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그 모래 알갱이 소리가 나요? 바이크스키 기본팬은 좋은진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바이크스키 기본팬이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바이크스키 팬의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 진동방지 패드 퀄리티가 진동방지 패드 이거 나사 쪼음이 다 떨어져요. 이거 보세요. 지원자가 막 일어나요. 이렇게 막 안녕 하면서 막 인사해요 얘들. 근데 솔직히 69,000원짜리 쿨러에 뭐 이 정도까지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장착 되는지 볼게요. 아, 이렇게 장착 가능한지부터 봐야겠다. 안 됩니다. 호스 간섭이 있어요. 아래로 합시다. 아래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케이스 수냉 쿨러 어떻게 장착하는지부터 봐야겠다.
왜냐면 수냉쿨러 장착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 호스 모양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이 수냉쿨러 호스가 생각보다 엄청 뻣뻣하기 때문에 바이프스키가 앵간치 각 잘못 잡으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장착할게요. 써멀은 광림의 XTC4 장착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메인보드 이 상태는 장착이 끝났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바이텍스 케이스라서 선을 잘 짝막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임시로 이렇게 박아두고, 이 드라이버를 좀 더 긴 걸 사야겠는데요? 메인보드는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봐서는 여기에 파워도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SSD들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장착이 될지 모르겠네요. 나사 구멍이 딱 맞다. 잠깐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확인 안 했네. 글카 들어가나? 일단 길이는 되는데 나중에 나머지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파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SFX-L 650W짜리 파워입니다. SGX-650. 여기서 전원 케이블을 먼저 장착을 해요. 전원 케이블 장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니에 킨 건가? 아무튼 일단 이 나사를 먼저 장착을 해놔야겠다. 오케이, 파워하고 SSD 장착은 됐어요. 케이블은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케이블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케이블을 전부 연결하고 수냉쿨러를 장착하고 글카를 장착하면 끝. 글카를 먼저 장착을 해보는 게 공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카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슬롯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막고 있는 이슬롯이 빠집니다. 글카가 좀 더럽네요. 드라이버만 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예 드러내야 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드러내야 글카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들어가지도 않겠는데 여기? 와, 가능 됐다. 이거 후면 펜도 장착 가능한 것 같은데요? 92mm 장착 같은데요? 잠깐만요. 나 92mm 펜은 없는데? 나중에 하나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달고 안 달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파워 거꾸로 달은 것 같은데? 앗! 파워 거꾸로 달았어. 케이스 바깥으로 바람을 빼야 되는데 케이스 안쪽으로 바람을 빼기를 해놨어. 제발 이 상태로 들어가줘. 그냥 아, 글카 빼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 수냉쿨러 다 장착하고 했어야 됩니다. 수냉쿨러 있으니까 더 빡친다 이거. 공랭쿨러면 미리 장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냉쿨러는 아무리 봐도 장착이 되고 나서 해야 된다. 아, 개거슬려 이거. 케이블들을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 USB 3.0 케이블이랑 전원 그리고 LED. 그냥 요거는 케이블 타이로 한 대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다 꽂았다.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간섭 없이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으려면 근데 안에 케이블 정리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펜을 장착을 해야겠죠? 너무 개판인데 지금? 이 상태로 넣으면 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 충분히 된 듯. 전면 후면 구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면 후면 위아래. 일단 먼지 필터 장착하고, 일단 이쪽 됐습니다. 마지막이다. 과연 여기가 될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거든. 일단 해봐야 알죠. 아니? 되네? 오, 귀엽다. 야, 잠깐만 이거. 조립의 악재가 한 가지 안 됐습니다. 아까 전에 글카 뺐다 꽂으면서 글카 나사 다 장착 안 했어. 오, 들어갔다. 됐어요. 끝이야. 여기 나사를 박으니까 아까 전에 글카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었는데 여기 나사를 채우니까 글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만큼 더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 다쳐. 다치긴 하는데 정면에서 보면 글카 나사를 빼버리라고요? 근데 글카 나사를 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이 상태인데도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그나마 이게 이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나마 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꺾는 거 사면 되긴 되겠다. 일단 뭐 이 상태로 안 다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상태로 쓰다가 나중에 꺾이는 걸 사가지고 안쪽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컴퓨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아 이거 설마 아까 전에 그거 내가 끈 거였어? 아, 그냥 눕혀서 해야지. 괜찮아, 휴대폰 볼 때 다 했어요. 이미 뒹굴고 뒹굴어서 뒷판이 거의 뭐 작살난 수준이라서 괜찮아요. 됐다! 짜잔! 켜져라 제발. 오! 펜 걸리는 소리 나는데? 됐다. 안 난다. 일단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빌드는 후면펜에 92mm 녹투화펜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 부분 안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립한 거 자체는 그렇게 불만족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케이스가 전 그렇게 만족이지는 않습니다. 뭐 ITX 케이스가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케이스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좋은 케이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뭐 다른 ITX 케이스랑 비교하다 보면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일단 다른 거 써봐야 조금 더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ITX 케이스 중에서는 그렇게 작은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립했을 때 그렇게 아담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PC에 비해서는 거의 반 이상으로 작은 케이스라서 실제로 보셨을 때는 훨씬 더 작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